안녕하세요. 2021년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 시리즈의 입타령과 무궁동 두 작품의 작곡으로 참여한 김택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리서 인사드리지만 연주 당일날에는 그 자리에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디오를 만드는 거는 제두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한 건데요. 먼저 입타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처음에 이 연주회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최수열 지휘자님께서 박민희 씨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정가가객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 이유가 둘다 약간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잘 맞을 거다라는 거였는데 박민희 씨와 대화를 좀 나눠보고 또 실제로 작업들을 좀 보니까 평범한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사실 둘다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잘 통하는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테일한 결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정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대화를 하면서 같이 합의를 본 것이, 가사, 그러니까 국악 정가, 가사, 시조, 가곡, 이 중에서 가사 장르에 초점을 맞춰보자, 라는 거였고요. 그 이유는, 셋 중에서는 그래도 가사가 가장 자유스럽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 입타령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타령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입타령이란 말이 이제 덩기덕 콩더러 악기 소리를 따라하는 구음 이거를 순우리말로 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뭐 니나노 같은 것들 민요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 정가 세계 중에서는 가사에만 나타나는 일이에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가사에 주구장창 나오는 건 아니고 12개의 가사 중한 두세 곡 정도에 나타나고 그것도 짧게 죽지사에는 이제 야루런이나 야루나의 정도 후렴구 같은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짧게 나오는 그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은 특징이죠. 그렇기도 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럼 이 부분은 적어도 어떤 텍스트 전달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텍스트 말고, 다른 것, 어떤 소리라던가 이런 현상에 더 집중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보자, 실험을 해보자. 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짓거리들을 해봤어요. 뭐, 사실, 인성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 쇤베르크의 달에 올린 피에로를 기점으로 잡으면 한 110년 정도 됐고, 뭐, 조금 더 유명한 것이 이탈리아 작곡가 베리오가 한 시퀀자 시리즈의 3번인데, 그런 경우도 한 55년 되었거든요. 그리고 뭐, 전위 음악이라는 것도 저희한테 이제 익숙하잖아요. 국악에서도 1975년에 고 황병기 선생님께서 미궁, 아주 유명한 작품인 미궁으로 벌써 그런 실험적인 거에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인성, 뭐, 국악은 아니지만 제 스승님이시기도 한 진우 선생님께서 유명해지는데 아주 중요했던 작품이었던 아크로테스 콘 말로리가 30년이 된 작품이에요, 벌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성이라는 것 자체는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가랑의 접목이라는 거는 흔치 않기도 하고 물론 박민희 씨가 하신 작업도 충분히 있지만 저의 어떤 이과적인 마인드까지 결합을 하면 조금 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기도 하고 남들이 다 했다고 그래서 저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전체를 한 여섯 악장으로 나눠서요. 첫 번째 악장은 농이에요. 농이기도 한데 국악이 아주 이제 떨림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건데 뭐 농현이라던가 요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 정통적인 방법 이외에도 그냥 떨림이라는 개념을 그냥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떠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하다고 해서 이제 각종 인성이나 악기들로 할수 있는 떨림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악장은 인 그리고 이제 별 모양 있고 가라고 해서 인 별가라고 하셔도 좋고 뭐 인스타가라고 하셔도 좋고 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 특히 SNS 같은 경우는 비디오 하나가 10초, 20초만 이제 이러면 넘어간다고요. 근데 국악, 특히 이제 정가, 가사 이런 것의 특징은 뭐한 음절이 막 10초, 20초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음절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21세기형 에 어떤 시기에 시간에 발맞춰서 이런 그것을 압축, 그 에센스는 그대로 유치가 돼 이런 걸 압축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험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종 길이로 이것저것 좀 만들어 봤어요. 이때 사용했던 작품은 권투가인데 뭐 제가 술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권투가의 특징이 장단이 없어요. 장단이 무장단인 곡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시간을 가지고 하는 실험에는 적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악장은 TH 영어, 그 다음에 한국말 인데요. 이제 떠라고 하셔도 되고, 너라고 하셔도 되고, 뭐, 독어라고 그러면 터, 뭐, 이렇게 되고, 그런데, 모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조금씩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자음은 한글에 없는 자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썼을 때도 이게 이제, 국악적인 다른 요소를 국악적으로 하면 우리 음악으로 들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고요. 뭐 흔한 버, 퍼뭐 이런 건 있다고 쳐도 특히 이제 아프리카 뭐 이런 데 하면 자음 중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사악장은요 뭐지? 스건 스컹이라고 하는데 이제 칼 뽑을 때 나는 소리죠. 만화 같은 데 보면 스컹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스캣이라던가 서양 전통 스캣, 비트박스 이런 것도 구음의 일종이죠. 이제 그래서 좀더 국악적인 느낌이 나는 어떤 그런 거를 해보자라는 거고 국악기의 다양한 소리와 이런 조합을 좀 실험해 봤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악장에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는 거는 이제 서양 음악에서 보컬리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막 이러면서 멜로디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그런 인성 장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거 거의 가사가 없어요. 가사가 조금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여기서 제가 했던 거는 박민희 씨께서 하실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음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음도 소화하시고 굉장히 고음도 소화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썼을 때도 이게 나머지가 국악적이면 국악적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춘면곡, 양양가, 그리고 황계사 이런 이세 작품을 좀 제가 버무려 봤어요. 그렇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극단적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 아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좀 이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게감 있는 것을 한 다음에는 후식처럼 입가심이 들어갔는데 뭐 아무래도 좀 상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원곡인 매화가가 이제 단조의 느낌이라면 이걸 좀더 밝고 화사한 장조 또는 좀더더 장조보다도 더 밝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고요. 또 입이 가신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실험을 하나 더한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궁동이라는 작품은 뭐 사실 실험이긴 한데 훨씬 더 가벼운 종류의 실험이고요. 근데 이제 국악을 가지고 왜 계속 새로운 작품을 우리가 써야 하느냐, 전통을 가지고 왜 리컴포즈를 하느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현주소를 담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것도 옛날 음악이 되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 한국을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어떤 사조로 미국의 미니멀리즘인데, 뭐, 미니멀리즘은 정말 뭐, 단순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포스트 미니멀리즘이라고 했을 때 어떤 계속되는 변화에 집중하는 그런 장르로 발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제 패턴을 가지고 계속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국악이랑 접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그러니까 선율을 사실 별로 안 썼어요. 마지막에 이제 청춘가가 조금 나와요. 아무래도 뭐 열심히 막 빠르 부지런히 살자고 하는 것과 세월을 버리지 말자, 세월을 아끼자라는 거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최대한 도회적이고 또막 컬러풀한 야경 같은 느낌을 담아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야경을 지켜보듯이 물론 그 건물들 안에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의 야근의 땀과 노력은 잠시 무시하시고 어떤 그런 야경을 좀 즐겨주시는 그런 기분으로 음악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